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2, 미팅어 키위 37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슨 2, 미팅어 키위, 키위를 만나며, 여러분 키위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들죠? 그렇죠, 우리들 먹는 과일, 더 키위 프루트, 먹는 과일이 생각나죠? 그리고 이 키위에는 키위새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를 썼네요. 덜을 쓰지 않고 어를 썼습니다. 키위 앞에 어를 붙이면 그때는 무슨 뜻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 그 중에서도 마오리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미팅어 키위 하면은 뉴질랜드 사람을 만나며 라는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키위에 키위라는 과일도 되고 키위라는 새도 있고 심지어 뉴질랜드 사람, 그 중에서 마오리 사람들을 뜻하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자, 37쪽 첫 번째 줄입니다. 자, etiquette matters. matter라는 거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etiquette이 중요합니다. because, 왜냐면은 we want to live, 우리가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디 속에서? in a reasonably harmonious communities. 자, reasonably라는 부사가 harmonious라는 형용사를 꾸며주죠.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harmonious라는 형용사가 명사 커뮤니티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타당하게 조화로운 사회, reasonably harmonious communities. 타당하게 조화로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에티켓은 중요합니다. 주디스 마틴이 한 말이죠. This month, 이번 달에 we have a special interview with a kiwi. 자, 키위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여기서 a kiwi는 뉴질랜드 사람입니다. 우리는 뉴질랜드 사람과 특별한 인터뷰를 갖게 됩니다. 자, this is a part of our special series. 자, 이 a part of라는 거는 뭐뭐의 일부분, 뭐뭐의 일환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별 시리즈의 일환입니다. 자, entitled 하면은 뭐뭐라고 제목이 붙여진 이란 뜻이죠. entitled이 제목을 붙이다 이런 뜻이니까. 자, English speakers in Korea. 한국에 있는 영어 화자들이죠. 한국에 있는 영어 화자들이라고 제목이 붙여진 우리의 특별 시리즈의 일환입니다. Today's interviewee. 자, interviewee 하면은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죠. 자, 오늘 인터뷰를 받는 사람은 comes from an island nation. 섬나라, island nation. 섬나라에서 왔습니다. In the South Pacific, 남태평양에 있는.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받는 사람은 남태평양에 있는 한 섬나라로부터 온 분입니다. Can you guess its name? 당신은 그 이름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 its name 할 때 its는 무엇을 가리키죠? 그렇죠.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겠죠?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섬나라입니다. 자, 수진이 말합니다.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My name is 김수진. 저의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And I am a strong reporter for Sejong Times of Sejong High School. 자, 세종 고등학교의 세종 타임즈를 위한 학생 기자입니다. 김수진 학생이 학생 기자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먼저, above all, 무엇보다 먼저. 자, thank you for taking time out of your busy schedule for this interview. 자, 이 인터뷰를 위하여 당신의 바쁜 일정 속에서 짬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take time이라는 거는 짬을 내다, 시간을 내다 이런 뜻이죠. It's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수진이 말합니다. To start with. 자, first of all, above all. 우선 무엇보다도. 자, could you tell us a little about yourself? 당신 자신에 대해 about yourself. 우리에게 약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자, tell이라는 동사는 사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제 간접 목적어인 us가 나와 있고요. 직접 목적어인 a little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a little이 직접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사형식 문장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관자 목적어, a little 약간을 직접 목적어. 그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문장이죠. Sure, 물론이죠. My name is James. 자, 제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자, 남자 이름이 제임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자 뒤에 말합니다. I've been in Korea. 자 have been in 어디 어디에 계속 있어 왔다. 현재 완료 계속형법이죠. 자 나는 한국에 for almost 4 years 거의 4년 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I've taught English. 자 나는 영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누구에게? 투이아에게 all ages and level. 모든 연령대 모든 레벨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현재 완료 계속형법이 되겠죠. 경험, 완료, 결과, 계속 네 가지 중에서 여기서는 계속용법입니다. 그 다음에 I가 생략돼 있죠. I am currently teaching. 자, teaching 다음에 English가 빠졌네. 생략된 겁니다. 지금 현재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At a high school in Suwon.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비동사 더하기 ing. 현재 진행형이죠. 왜? 비동사가 현재형이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I enjoy living in Korea. 자, 나는 한국에 사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enjoy, finish, stop, mind, consider, avoid. 이런 동사는 뒤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living을 쓰는 게 맞죠. to live를 쓰면 틀리죠. 자, 맨 위에 검정색 문장을 봅니다. I would have left a long time ago. 자, a long time ago는 오래전에 이 말이죠. 내가 오래전에 떠났을 텐데 if I didn't. 자, didn't 뒤에는 enjoy living in Korea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사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면 나는 오래전에 떠났을 텐데 이 문장이 무슨 뜻이냐? As I enjoy living in Korea, 내가 한국에 사는 걸 즐기고 있기 때문에 I haven't left here, 이 장소를 떠나지 않고 있다. 이 장소를 떠나지 않고 있다. 빨간색 문장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여기를 떠나지 않은 상태다 이런 말이죠. 그럼 파란색 문장 잠깐 볼까요? As I enjoy living in Korea, 내가 한국에 사는 걸 지금 즐기고 있기 때문에 I didn't live here long time ago. 자, 오래전에 이 장소를 떠나지 않았다. 오래전에 이 장소를 떠나지 않았다.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죠? 과거 오래전에 여기를 안 떠났다. 지금은 내가 여기를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빨간색 문장과 파란색 문장 꼭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로 바꿉니다. 왜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맨 밑에 검정색 문장 봅시다. I would have left a long time ago. 내가 오래전에 떠났을 텐데 if I had not enjoyed living in Korea. 한국에 사는 것을 내가 즐기지 않았더라면.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직설법 과거로 바꿉니다. I didn't live a long time ago. 내가 오래전에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 As, 왜냐면은 I enjoyed living in Korea. 내가 한국에 사는 걸 즐겼기 때문이다. 한국에 사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자, I enjoy living in Korea. 나는 한국에 사는 걸 즐깁니다. 자, enjoy, finish, stop, mind, consider, avoid. 자, 모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I would have left long time ago if I didn't. 자, 내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즉 한국에 사는 걸 즐기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래전에 떠났을 텐데. 자, 이 문장 속에는 as I enjoy living in Korea, I haven't left here.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혼합과정문 문장입니다. 내가 한국에 사는 걸 즐기지 않는다면 나는 진작 여기를 떠났을 거다 이 말이죠. 가정법 과거 완료 문법 구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만일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라는 뜻으로써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가 되죠. 화면을 멈추고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을 필기해 놓으세요. if 주어 had pp 주어 과거 조동사 have pp입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자, if I had worked hard, 내가 열심히 일했더라면 I would become rich, 내가 부자가 되었을 텐데. 이 문장 속에는 as I didn't work hard, 내가 과거에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I couldn't become rich,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었다 라는 직설법 과거 문장이 들어있는 거죠. Question number one. 자, 1번 질문입니다. Why is Sujin doing the interview? 수진이가 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까? 정답은 자, to write an interview article for the school newspaper. 자, 학교 신문을 위한 인터뷰 기사를 쓰기 위해서죠.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진이 물어봅니다. Why do people call New Zealanders Kiwi? 자, call A, B, A를 B라고 부르다. 5형식 문장이죠. 왜 사람들이 뉴질랜드 사람들을 키위라고 부릅니까? 자, 이 제임스가 말해줍니다.
The kiwi is an endangered bird. 자, 이 키위는 멸종 위기의 새입니다. Unique to. 자, 이 unique 앞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죠. 자, unique to New Zealand. 뉴질랜드의 독특한. 뉴질랜드에만 사는 멸종 위기의 새가 바로 키위입니다. In traditional Maori society. 전통적인 마오리 사회에서 clock. 자, 이 망토입니다. 그 다음에 자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죠. That were made of kiwi feather. 자, 이 키위라는 새의 깃털로 만들어진 망토는 were only worn by chief 추장에 의해서만 착용이 되었습니다. 자, be worn이라는 거는 착용이 되었다. 과거 수동태죠. 어떤 추장? 자, with ER을 갖고 있는 추장. Great mana. 위대한 위신이죠. 자, 여기서 which means prestige 했는데 그것 즉 마나라는 거는 명성을 의미합니다. 위신을 의미합니다. 자, 콤마 찍고 위치는 and 이세 뜻입니다.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죠. 자, 위신을 의미하는 위대한 마나를 가지고 있는 추장에 의해서만 키위 깃털로 만들어진 망토가 착용이 되었다. 그런 추장들만 그러한 옷을 망토를 착용했었다 이 말이죠. 자, it 여기서 이시 가르키는 거는 당연히 키위 새죠. 자, it is also the national bird. 그것은 또한 국가적인 새입니다. And a major symbol of our country. 그리고 우리나라 뉴질랜드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자, major 중요한 심볼은 상징이죠. The kiwi fruit. 자, 키위라는 이 과일이 was bred 재배가 되었습니다. 자, breed는 재배하다는 뜻인데 과거 수동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키위라는 과일이 뉴질랜드에서 재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named after the bird. 그 새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자, if you met me and call me a kiwi. 자, 네가 나를 만나서 나를 키위라고 부른다면. 자, met와 called라는 과거 동사 쓴 이유는 met와 called가 그냥 과거가 아니라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이죠. 자, 네가 나를 만나서 네가 나를 키위라고 부른다면 I wouldn't bat an eyelid. 자, 눈꺼풀 하나도 깜빡이지 않을 거다. 즉 아무렇지도 않을 거다. 이런 말이죠. 자, we are proud of our national identity. 자, be proud of라는 거는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우리는 우리의 국가적인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자, identity는 정체성이라는 뜻이죠. 자, 수진이 말합니다. What do New Zealanders like? What like? 어떤가요? 뉴질랜드인들은 어떤가요? What do they do during their free time? 자, during 뭐뭐하는 동안에 그들의 free time, 자유로운 시간 동안에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The same as라는 거는 같은 종류입니다. 그쵸? The same as는 같은 종류예요. 자, 여기 Kiwi like much the same thing as people in Korea do. 자,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것을 하는 것을 키위들은 좋아합니다. 뉴질랜드인들은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은 무비, 영화 보기라든가, TV라든가, 쇼핑이라든가, eating out, 외식이라든가, drinking, 음주라든가, and so on, 기타 등등.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것, 그런 것을 키위는 좋아합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However, 그러나 I think that 나는 대절이야라고 생각합니다. Newzealanders, 뉴질랜드 사람들이 enjoy the outdoors slightly more. 자, 이 slightly more 하면은 살짝 더 이런 말이죠. 뉴질랜드 사람들이 outdoors 야외 활동을 살짝 더 좋아한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뭐보다도 than Koreans do. 자, 대동사 do는 enjoy를 나타내고 있죠. 한국인들이 즐기는 것보다 뉴질랜드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약간 더 즐긴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sports, especially team sports. 자, 스포츠, 특별히 팀 스포츠가 far more prominent,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자, prominent는 두드러지는 눈에 띄는 이죠. 자, 모아라는 비교급을 꾸며주기 위해서 far가 나왔죠. 이때 far는 훨씬 더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And nearly everybody,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knows, 알고 있습니다. How to swim, 수영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 how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방법이죠. 자, 문법 구조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수식할 때, 매우 뭐뭐 하다 할 때는 very를 씁니다. She is very beautiful, 그녀는 매우 아름답다. 자, very가 형용사 beautiful을 꾸며주고 있죠. 근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비교급을 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 구분 수식할 때는 해석할 때 훨씬 더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그때는 much, still, a lot, by far, far, even 같은 말을 씁니다. He is much taller than I am. 그 남자가 나보다 훨씬 더 키가 크다 이런 말이죠. 최상급을 수식할 때는 가장 뭐뭐하다 할 때 더 베리를 씁니다. 더 베리, 바이 파, 파, 머치, 바이 노 민즈 이런 말들을 쓴다는 거죠. Steve is by far the most talented musician. 자, 바이 파를 썼네요. 스티브가 단연코 최고로 재능을 갖춘 음악가이다. 탤런티드 하면은 재능을 갖춘이라는 뜻이고요. 뮤지션은 음악가입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2 미팅 어 키위 38쪽 17행부터입니다. People of all ages, 모든 연령대 사람들이 play in social sports league on weekend and after school or work. 자, 주말에 그리고 방과 후에 직장 이후에 사회적인 스포츠 리그에서 경기를 합니다. A lot of social interactions. Interaction, 상호작용이죠. 많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go together with 뭐뭐와 어우러집니다. 자, 뭐와 어우러집니다. Watching or playing sports and outdoor activities. 자, 많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경기, 스포츠 경기를 쳐다보거나 경기하는 것, 그리고 야외 활동하는 것과 어우러집니다.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What is the nickname for New Zealanders? 자, 뉴질랜드 사람들의 별명은 무엇인가? 자, 닉네임 별명이죠? 뭐였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키위스였죠? 39쪽입니다. How can I start a conversation when I meet Kiwis? 자, 내가 뉴질랜드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죠? 자, Kiwis are very friendly people. 자, 키위들은, 즉 뉴질랜드 사람들은 주로 다정한 사람들이다. 어떤 다정한 사람? Who are happy? 행복해하는 사람. To have a conversation?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자, 부사정용법, 투부정사 부사정용법 중에 원인용법이죠. If you say hello, 네가 안부를 말한다면, 네가 안녕하세요라고 말한다면. 자, 뉴질랜드 사람들은 안녕하세요라고 당신이 말한다면은 대화를 갖게 되어 아주 행복해하는 그러한 주로 다정한 사람들이다. We also have a very relaxed social rules. 우리 뉴질랜드 사람들은 아주 느긋한 사회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다. So, 그러니까, 등의 접속사, 그러니까, 그래서 being too formal, 자, 너무 격식을 차리는 것은 is not a good idea, 좋은 생각이 아니다. 자,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가 됐네. being too formal. formal은 격식을 차리라는 뜻입니다.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가 될 때는 단수 동사로 받는 것이 맞아요. 자, even if, even though, 설령, 뭐뭐일지라도, even if the person is much older than you. 자, much라는, 비교급 수식어, 훨씬이라는 뜻인데, older를 꾸며주죠. 그냥 older than you 하면, 당신보다 더 나이가 든 이라는 뜻인데, much를 썼으니까, 당신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었다 이라는 뜻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당신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you can use their first name. 당신은 그들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rst name은 이름이죠. 성 아니에요. 이름이에요. However, 그러나, like, 뭐뭐처럼, like in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에서처럼, people don't talk to strangers as often in big cities as in smaller town or other country. 작은 도시나 시골만큼 대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낯선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talk to, 누구에게 말을 하다. strangers라는 건 낯선 사람들이죠. 그래서 not as A as B라는 거는 A가 B만큼 뭐뭐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잠깐 알아봅시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는 경우 첫 번째 의미상의 주어가 사람이나 생물일 때는 소유격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Do you mind my smoking here? 내가 여기서 담배 피는 걸 꺼려 하시겠습니까? smoking이라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리에 소유격 my를 썼죠.
You are doing things. 당신이 일을 하는 것은 should result in success. 성공을 초래해야만 한다. result in 뭐뭐를 초래하다. 자, 이 동명사 doing 앞에 you를 썼습니다. 소유격을 썼어요. 아,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사람이나 생물일 때는 소유격을 쓰는 게 원칙이구나. 네, 소유격으로 표시하면 굉장히 격식적이고, 자, 이 목적격으로 표시하면은 일상적인 구어체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I don't like my brothers going there alone. 자, 우리 형이 거기 가는 것, 우리 오빠가 거기 가는 거 나는 좋아하지 않아. 자, 이렇게 소유격을 쓰면은 굉장히 좀 격식적으로 보이죠. 그에 비해서 목적격을 쓰면은 굉장히 캐주얼하게 들려요. I don't like my brother going there alone. 이런 식으로 소유격 안 쓰고 목적격을 쓰면은 굉장히 비격식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의미상의 주어가 부정대명사이거나 고유명사 혹은 무생물이거나 추상명사의 경우에는 목적격 또는 주격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Did you see somebody entering my house? 누군가가 내 방에, 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I cannot stand Mary acting like that. 자, 이 메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나는 참을 수가 없어. He was sure of the news being true. 그 뉴스가 진실이 된 것을 그는 확실했어. We imagine the television set falling down the stairs. 자, 우리는 그 텔레비전 수상기가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상상했어. 단,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리에 of 플러스 목적격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얇다라는 책이 있는데 51쪽 유형익히기 지문에서 나와 있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를 봅시다. 자,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랑 문장의 주어랑 서로 일치할 경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I like reading his novel. 자, 여기서 누가 그의 소설을 읽는 거죠? 내가 그의 소설을 읽는 거죠. reading 앞에 my를 쓰는 게 원칙인데 my를 안 쓴다 이겁니다. 왜? 문장의 주어랑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서로 일치하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써주지 않는다 이거죠. 두 번째,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일 경우 따로 쓰지 않습니다. Smoking indoors is prohibited. 자, 실내에서 담배 피는 것, 흡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담배 피는 거죠? People's, 그렇죠? 사람들이 흡연하는 거죠? People's가 생략이 됩니다.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 주어이기 때문입니다. 생략돼요. 세 번째,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와 같을 경우에도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써주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I praise him for working hard. 열심히 일한 것 때문에 내가 그를 칭찬했다. 저기서 자, working, 누가 열심히 일하는 거죠? working hard? 그죠? 자, his가 생략돼 있어. 소유격 his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 문장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와 일치하기 때문에 working 앞에 따로 써주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appreciate 플러스 소유격 stop 다음에 목적격 쓰는 거 여러분 예시문 참고해 주고요. all, both, this, those, any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리고 6번에서처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를 살펴주시고요. 7번째, 수동 동명사의 경우 apostrophe s형으로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is there anything I need to be careful about when having conversation? 자, when 뭐뭐 할 때, 자, when having conversations, 대화를 나눌 때, 자, be careful,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need to라는 거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Kiwis like their personal space. 자, 뉴질랜드 사람들은 personal space, 개인적인 공간을 좋아합니다. So, 그러니까, don't stand too close. 너무 가까이 서 있지 마세요. or touch the other person during conversation. 자, 대화 도중에 다른 사람을 건드리지 마세요. 자, touch 앞에는 don't가 생략됐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너무 가까이 서 있지도 말고 대화 도중에 다른 사람을 터치하지도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자, what are you not supposed to do to respect Kiwi's personal space? 자, Kiwi 뉴질랜드 사람이죠.
자, 뉴질랜드 사람들의 퍼스널 스페이스, 개인적인 공간을 리스펙트, 존중해주기 위해서 당신이 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be supposed to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라고들 한다, 뭐뭐가 의도가 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요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게 있었죠? 자, don't stand too close or touch the other person during conversation. 자, 대화 도중에 너무 가까이에 서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라.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자, subject 주제입니다. Subject you should avoid. 당신이 피해야만 하는 주제죠. 자, 당신이 피해야만 하는 주제는 include 포함하고 있습니다. Religion 종교와 subject to do with personal rest 개인적인 재산과 관계가 있는 주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To do with는 뭐뭐와 관계가 있는 이란 뜻이죠. People think,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 대생략되어 있네. Religion is something that is very personal and private. 종교라는 것, religion, 종교가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어떤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Also, 또한, never show off or mention your expensive possessions. 당신의 값비싼 소유물을 자랑하거나 언급하지 마세요. show off 자랑하다, mention 언급하다. Because, 왜냐면은, modesty is a very important virtue to Kiwis. 자, 이 겸손이라는 것이 뉴질랜드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40쪽입니다. 수진이 말합니다. I see, 알겠어. 자, what is the biggest difference? 가장 큰 차이가 뭐지? In the way people talk to each other, you noticed when you came to Korea. 자, when, 뭐뭐 할 때, 당신이 한국에 왔을 때, 당신이 알아챈 사람들이 서로에게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 the way는 방식이죠. 가장 큰 차이점은 뭐지? 자, 원띠 문장의 주어입니다. 자, definitely 분명히. 자, 내가 분명히 notice 알아챈 한 가지 일은, 자, 원띠 주어니까 동사 is를 썼죠. The difference in personal space, especially body contact when speaking. 자, when speaking 말을 할 때, 바디 컨택트, 신체 접촉, 특히 신체 접촉 같은 개인적인 공간에서의 차이점이야. 디퍼런스는 차이점이죠. 자, 오늘은 if it one upper와 if it had an up in for의 차이점을 잠깐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if it one upper는 were in upper로 바꿀 수 있죠. 왜? 가정법 과거니까. 그리고 for upper나 except for나 withou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 뭐가 없다면. 자, if it weren't for your help, 당신의 도움이 없다면 I would fail in the exam, 내가 시험에서 실패했을 텐데. 자, 결국은 당신이 도와줘서 나는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이 if it weren't for가 were in upper로 바뀌는 이유는 if가 생략될 때 주어 동사의 위치가 도치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if it had an up in for는 어떨까요? 자, 뭐뭐가 없었더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했습니다. If it had nothing for water, 물이 없었더라면 all forms of life would have died. 모든 생명체 형태가 죽었을 텐데. 이 말은 과거에 물이 있어서 생명체 형태가 모두 죽지 않았다 이 말이죠. If it had nothing for는 had it nothing for로 바꿀 수 있습니다. if가 생략될 경우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뀐다는 공식 때문입니다. 자, if it had nothing for는 had it nothing for, but for, except for, without 이런 말들로 바꿨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시문을 꼭 참조해 주세요.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런 뜻입니다. 자,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도치 현상이 일어나는데 가정법 과거 were, 가정법 과거 완료 had, 가정법 미래 should 이런 말들 이 조건에 if절은 생략이 안 됩니다. 가정법에서만 if를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가정법 과거 were, 가정법 과거 완료 had, 가정법 미래 should 이런 경우에 if를 생략하면은 그럴 때는 주어 동사는 동사 주어로 도치가 된다. 요 조심하세요. I could fly to you. 내가 너에게 날아갈 텐데 if I were a bird. 내가 새라면. 이때 if를 생략하면은 자, were I a bird로 바뀐다는 겁니다. I would have died. 내가 죽었을 텐데 if he had not helped me. 그 남자가 그 당시에 나를 돕지 않았더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if를 생략하면은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죠. had he not helped me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in fact 실제로 when I first went to 남대문 마켓, 내가 남대문 시장에 처음 갔을 때
자, went to 어디 어디에 가다. A bagseller grabbed my arm. 자, 가방 판매자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Grab, 붙잡다. As I walked past, 내가 지나갈 때. Trying to attract my attention to his store. 그의 가게로, 여기서 그라는 거는 가방 판매원이죠. 그의 가게로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내가 지나갈 때 한 가방 판매원이 나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Had it not been for his friendly expression. 자, 그의 다정한 표현이 없었더라면, 자, 여기서 had it not been for는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꿀 수 있습니다. But for not without으로 바꿀 수 있죠. I would have pushed him away as hard as I could. 자, as one can, 뭐뭐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아주 세게 그를 밀쳐냈을 텐데. 자, 이 말 속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직접법 과거가 됩니다. 과거에는 자, 그를 세게 밀쳐내지 않았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요거 해석할 때 주의하세요. 자, in New Zealand. New Zealand에서는 자, invasion, 침범이죠. The invasion of someone's personal space by a stranger. 자, by a stranger, 낯선 사람에 의하여. 자, 낯선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당하는 행동은 is a very aggressive act. 아주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aggressive, 공격적인. 자, 수진이 말합니다. I've seen portals and read a little about Maori people in my textbook. 자, 내 교과서에서, in my textbooks. 내 교과서에서 마오리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의 사진을 보았고, 약간을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Do they really walk round the street in skirt with tattoos all over their faces? 그들의 얼굴 전체에 문신을 한 채로 진짜로 치마를 입고 그들이 거리를 걸어 다닙니까? 스커트는 치마죠. 태투는 문신이에요.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2 미팅 어 키위 40쪽 16행부터입니다. 자, 제임스가 말합니다. No, 아니야. Of course not. 물론 그렇지 않아. Koreans do not walk around in their traditional clothes all the time. 자, not과 always, not과 all the time이 같이 쓰이면은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부분 부정이 됩니다. 한국인들이 그들의 전통 의상을 입고 항상 돌아다니는 건 아니잖아.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건 부분 부정이죠. Neither do Maori. 마오리족도 그렇지 않아. 자, 이 부정어 조동사 주어 어순 조심하세요. 자, 마오리족도 그렇지 않아. 이 말은 마오리족도 항상 그들의 전통 의상을 입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야.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부분 부정이 되겠죠. 자, 문법 부정 잠깐 보겠습니다. 자, either A와 B, 그 뒤에 B의 동사가 나오는데 A 또는 B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either you or he is right. 네가 맞든 그가 맞든 둘 중에 하나는 옳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명사에 일치를 시키기 때문에 is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자, 본문에 나온 표현 neither A nor B도 마찬가지 공식이죠. 두 번째 명사에 연결되는 동사가 쫓아옵니다. 자,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양자 부정입니다. Neither she nor I am wrong. 그녀가 틀린 것도 아니고 내가 틀린 것도 아니다. 자, I라는 주어에 맞춰서 am이라는 동사를 썼다는 거죠. 자, Maori wear ordinary clothes like all Kiwis. Kiwi라는 거는 뉴질랜드 사람이죠. 자, 마오리족은 모든 뉴질랜드 사람처럼 보통의 옷을 입습니다. Ordinary 보통의 이런 뜻이죠. The tattoos, 문신들은 아콜드 타모코, 자, 타모코라고 불려집니다. And facial tamoko, 그리고 얼굴 문신은 is fairly uncommon these days. 자, these days는 요즘이죠. 요즘에 아주 꽤 흔하지 않습니다. 자, common이 흔한인데 언이 들어갔으니까 uncommon 하면 흔하지 않는 이란 뜻이죠. 자, Maori also have some cultural rules. 자, 이 some 몇 가지 cultural rules, 문화적인 규칙들을 마오리족은 또한 갖고 있습니다. 어떤 규칙? You should be aware of, 당신이 알아야만 하는 문화적 규칙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be aware of 라는 거는 뭐뭐를 지각하다, 인식하다 이런 뜻이죠. First, 첫 번째로 never sit on table. 자, 테이블 위에 앉지 마세요. As, 왜냐하면은 tables are for food. 테이블은 음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sitting on one, 자, 원이가 이렇게 있는 거 테이블이죠. 테이블 위에 앉는 행동은 it seen, 보여집니다. As 뭐뭐로서 very disrespectful, 아주 신뢰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be seen as 뭐뭐로서 보여지다. respectful이 존경할 만한, 존경하는 이런 뜻인데 dis가 들어갔으니까 경의를 표하지 않는, 신뢰가 되는 이런 뜻입니다. Second, 두 번째로 people's head are regarded as taboo. 자, be regarded as는 뭐뭐라고 간주가 된다, 고려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regard, A as B, look upon, A as B, think of A as B, see A as B, view A as B. 자, A를 B로 간주하던데 이게 수동태가 된 거예요. 사람의 머리가 are regarded as taboo. taboo는 금기죠. 금기시된 것으로서 여겨집니다. And 그리고 should not be touched. 자, 사람의 머리는 만져둬서는 안 됩니다. 사람 머리 만지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것, 즉 사람의 머리는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규칙은 extend to children as well. as well은 또한이죠. 또한 애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자, 문장 끝에 as well 쓰면은 뭐뭐도 또한이라는 뜻이죠. extend는 누구에게 적용되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Question number 4. 4번 질문입니다. What are two Maori manners you should remember? 자, 당신이 remember, 기억해야 하는 자, 마오리족의 두 가지 매너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자, don't sit on tables. 테이블 위에 앉지 말아라. 두 번째, don't touch people's head. 자, 사람의 머리를 터치하지 마라, 만지지 마라. 이 두 가지가 되겠죠? 자, 41쪽입니다. 자, 수진이 말합니다. Interesting, 흥미있구나. Is there anything else? 다른 것이 있니? 자, 이 else는 다른이란 뜻인데 띵으로 끝나는 명사를 뒤에 와서 꾸며줍니다. 후치수식이죠. 자, I need to know. 내가 알 필요가 있는. 자, 이 need to 뭐뭐할 필요가 있다. When I visit New Zealand, 내가 뉴질랜드를 방문할 때. 자, 내가 뉴질랜드를 방문할 때 내가 알 필요가 있는 다른 것이 있니? 자, 제임스가 말합니다. In cities, 도시에서는 be careful, 주의하라, 신경 써라, to look over your shoulder. 자, shoulder 어깨죠? 당신의 어깨 너머로 쳐다보도록 신경을 써라. And hold the door, 문을 잡아주도록 신경을 써라. If, 만약에, 자, 조건 부사절이죠? There are people behind you. 당신 뒤에 사람이 있다면. 당신 뒤에 사람이 있다면은, 자, 당신의 어깨 너머로 쳐다보도록 신경을 쓰고, 문을 잡아주도록 신경을 써라. Kiwis are rather reserved. 자, 이 뉴질랜드 사람들은 rather, 다소 reserved, 내성적이다, bashful, 수줍어한다. And do not approve of any emotional outburst. 자, emotional, 감정적인 outburst는 격발, 분출이죠. Approve of라는 거는 뭐뭐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판단하다. 키위들은, 즉 뉴질랜드 사람들은 감정적인 격발, 분출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자, because of this, 이러한 이유 때문에 when talking in public, 자, in public, 대중 사이에서 말을 할 때 이 말이죠. 이거 원래 문장은 when you talk in public입니다. 근데 분사구문 만들고 접속사 when을 남겨놓은 거죠.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죠. 자, 대중 앞에서 말을 할 때 you should speak rather quietly. 당신은 rather quietly, 다소 조용하게 말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to가 나오는데 to 앞에는 in order 또는 so as가 빠져있죠. to 부정사의 부사정용법, 그 중에 목적용법, 뭐뭐하기 위하여. to avoid everybody staring at you. 자, stare at이라는 건 쳐다보다 이 말이죠. 자, 이 staring at you 할 때 stare가 앞에 있는 everybody 꾸며주고 중간에 주격, 관계, 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됩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즉 모든 사람이 당신들을 바라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당신은 대중 앞에서 말할 때 다소 조용하게 말을 해야 한다. 자, don't need to 뭐뭐할 필요가 없다. You don't need to tip in restaurant. 식당에서 팁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don't need to는 don't have to의 뜻입니다. There may be a tip jar next to the cash register. 자, 캐시 레지스터라는 거는 금전 등록기, 현금 등록기죠. Next to 바로 옆에, 현금 등록기 바로 옆에 팁좌, 즉 팁을 주는 이 항아리 단지가 있을지도 모른다. 요거죠, 요거. 요게 바로 팁좌입니다.
in a coffee shop. 자, 이 커피숍에 금전 등록기 바로 옆에 팁자가 있을지도 몰라. 네, 사례금을 넣는 단지가 있을지도 몰라. 식당, 커피숍이나 식당에 금전 등록기 바로 옆에 팁자, 사례금을 넣는 단지가 있을지도 몰라. But 그러나 they are completely optional. 그것들은 완전히 선택적인 거야. Optional, 선택적인, completely, 완전히. 자,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두 번째 나온 명사의 동사의 수를 일치시킵니다. 자,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거는 양자 부정이죠. 자, 보스 A and B 뒤에는 복수 동사가 나옵니다. 이건 양자 긍정이야. A와 B 둘 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neither A nor B의 반대말은 보스 A and B라고 볼 수 있겠죠. Neither she nor I am wrong. 그녀가 틀린 것도 아니고 내가 틀린 것도 아니다. I라고 하는 주어에 맞춰서 동사를 일치시켰습니다. I know neither of them. I know neither. 자,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알지 못한다. I don't know either of them. 그들 중에 어느 한쪽도 알지 못한다. 그들 중에 어느 한쪽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두 사람 다 모른다 이런 뜻이죠. 전체 부정이 되겠습니다. 자, environmentalism. 자, 이 환경보호주의입니다. 환경보호주의는 is a strong theme of New Zealand culture. 뉴질랜드 문화의 강력한 주제입니다. And New Zealanders pride themselves on being tidy Kiwis. 자, pride oneself on이라는 거는 뭐뭐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다 이런 뜻이죠. Tidy, 단정한, 깨끗한이라는 뜻이죠. 뉴질랜드인들은 깨끗한 뉴질랜드인, 단정한 뉴질랜드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 this means that 이것은 대절 이하를 의미합니다. You should neither litter in the street nor use more water than you did. 자, neither A nor B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양자 부정이죠. 이것은 당신이 litter in the street, 거리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자, litter는 더럽히다 이런 뜻이죠. 어지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당신이 거리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 그리고 또한 당신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 거리를 어지럽혀서도 안 되고 필요 이상으로 당신의 필요 이상으로 물을 더 써서도 안 된다라는 걸 이것은 의미한다 이런 말이죠. 자, but 그러나 자, don't obsess over these points. 이러한 점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라. obsess over라는 거는 끙끙 앓다 걱정하다 이런 말이죠. just keep a relaxed attitude. relaxed, 느슨한, 자, 느긋한 태도를 유지하라. attitude, 태도입니다. and you will be fine. 그렇다면 당신은 괜찮을 것이다. 명령은 and입니다.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자, 수진이 말합니다. okay, 좋아요. I will be sure. 나 분명히 to follow your advice. 당신의 충고를 follow, 따를게요. when I go to New Zealand someday. 자, someday는 미래 언젠가죠? 내가 언젠가 뉴질랜드에 갈 때 내가 당신의 충고를 분명히 따를게요. 어? 왜 will 고를 쓰지 않고 고를 썼을까요? 때나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will 고를 쓰면 틀리죠. 고를 써야 합니다. 자,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당신의 시간을 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and your valuable perspective of New Zealand. 자, 뉴질랜드에 대한, 이때 오브는 뭐뭐에 대한이라 뜻이죠. 뉴질랜드에 대한 당신의 가치 있는 소중한 견해, 관점, 그리고 당신의 시간 때문에 매우 감사합니다. perspective는 관점, 견해란 뜻이죠. 자, it was my pleasure. 나의 기쁨이었는걸요. I think that, 자, 나는 대짤리아라고 생각합니다. 대스 생략되어 있죠. You are really going to enjoy your visit. 당신이 당신의 방문을 진짜로 즐기게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be going to 가까운 미래죠.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Question number 5. 5번 질문입니다. What are you anticipated to do to support the tidy Kiwis movement? 자, 단정한 뉴질랜드인 운동을 서포트, 지지해 주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기로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anticipate 기대하다는 뜻이죠. Don't litter in the street. 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거리를 더럽히지 마시오. Or use more water than you need. 당신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물을 사용하지 마시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하는 표현이죠. 즉, 직설법 과거입니다. if 절에는 had 과거분사 형태가, 주절에는 과거 조동사인 would, should, could, might를 쓰고 have 과거분사 형태가 나옵니다. 해석은 만일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if 절에서 if를 생략하면 조동사 had가 문두로 도치가 됩니다. if it had nothing for에서 if를 생략하면 had it nothing for가 된다는 거죠. 이때 if it had nothing for는 for나 without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If you had asked me, 네가 나에게 질문을 했었더라면 I would have told you, 내가 너에게 말했을 텐데. 자,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Had you asked me, 자, if를 생략하면은 자, 주어동사의 위치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if가 생략되면은 주어동사의 위치가 도치가 된다. 네가 나에게 질문을 했었더라면, 물어보았더라면 I would have told you, 내가 너에게 말해줬을 거야. 이 말 속에는 네가 나한테 질문을 안 해서 내가 너에게 말을 안 했다라는 과거 사실이 숨겨져 있죠. 직설법 과거입니다. If it had nothing for my illness, 나의 질병 때문이 아니었다면 I could have won,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말은 질병이 있어서 이길 수 없었다 이 말이죠. 이때 if를 생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문두에 나오는, 문장 앞에 나오는 if를 생략하면 주어동사의 위치가 도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자, if it had nothing for를 had it nothing for나 for without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프지 않았더라면 이겼을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내가 아파서 이길 수 없었다라는 과거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도치, inversion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영어의 원칙적 어순과 다르게 때로 동사, 목적어, 보어, 기타, 어구 등이 문장의 앞, 문두로 나가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도치라고 부릅니다. 자, neither라는 거는 뭐뭐 또한 뭐뭐 하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not either와 같은 의미지만은 neither 조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도치가 되어 쓰이기도 합니다. 자,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If you don't go, 네가 가지 않는다면, 자, if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조건이죠. 네가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 I won't go either. 나 또한 가지 않을 거야. Not either는 neither의 뜻이라고 했죠. 뭐뭐도 또한 아니다. 자, if you don't go, neither will I. 자, neither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었네. 자, 도치라고 불렀습니다. 만약에 네가 가지 않는다면 나도 안 갈 것이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여거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Lesson 2, Meeting a Kiwi, After You Read와 Read More Culture입니다. 자, Lesson 2, Meeting a Kiwi. 키위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뜻은 먹는 과일 키위, 두 번째 뜻은 키위라는 새, 그리고 세 번째 뜻은 뉴질랜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2과의 After You Read입니다. 자, Kiwi Manners and Etiquette According to James. 제임스에 따른, According to 뭐뭐에 따른, 자, 제임스에 따른 키위인들의 예의 범절과 에티켓입니다. 자,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 They are often called Kiwis, 그쵸? 자주 키위라고 불려집니다. They are friendly. 자, friendly는 다정 아니죠? 그들은 다정합니다. Most of them, 그들 중에 대부분은 know, 압니다. 자, 뭘 합니다? How to swim, 수영하는 방법을 합니다. How to 뭐뭐 하는 방법이죠. They enjoy team sports. 그들은 팀 스포츠를 즐깁니다. 자, conversation etiquette. 대화 예절입니다. It's normal to use first name. 자, it은 가짜주어, 가주어. to는 진짜주어, 진주어죠. 그래서 자, first name을 이용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자, don't invade personal space. 자, 개인적인 거리를 침범하지 마세요. 자, invade는 침범하다. 자, don't touch people. 사람들을 터치하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When talking to them. 그들에게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자 talking about religion 자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 about religion 종교에 대하여 자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is not desirable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suggested code of conduct 자 suggested 하면은 제안된 이 말이죠 제안된 행동 규범입니다 of conduct는 자 코드를 꾸며주고 있죠 hold the doors for others 남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세요 자 tipping is optional in restaurant 식당에서 팁을 주는 행동은 선택적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이거죠 try to speak quietly in public 대중들 앞에서는 조용히 말을 하려고 애를 쓰세요 자, don't litter in the street 자, litter는 쓰레기를 버리다죠 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자 B번입니다 read the interview again 다시 한번 인터뷰를 읽어보세요 and answer the questions 그리고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자,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Which is not true about Maori? 마오리족에 대해서 진실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A번. 자, 마오리 사람들은 뉴질랜드 다른 사람들과 유사하게 옷을 입는다. similar to 유사하니죠? B번. 자, 얼굴 타모코는 여전히 요즘에도 흔하다. 자, still은 여전히. these days 요즘이죠. C번. 자, 마오리족 아이의 머리를 터치하는 것, 만지는 것은 금기시된다. 터부라는 거 금기죠. 자, 정답은 몇 번? 그렇죠. 정답은 B번이죠. Facial tamako is still common these days. 얼굴에 하는 문신이 요즘에 여전히 흔하다? 아, 흔하지 않다고 했죠.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People who mention their wealth in conversation 자, 대화에서 in conversation 대화에서 그들의 재산을 mention 언급하는 사람들은 are not respected by Kiwis 뉴질랜드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은 자, being modest 겸손한 거죠 자, 겸손한 것이 자, is important to New Zealanders 뉴질랜드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답 몇 번? 정답은 C번이죠 자, time to think, 생각할 시간입니다. Do Koreans have some manners similar to those of Kiwi? 자, 이 Kiwi라는 거 뉴질랜드 사람이죠. 뉴질랜드 사람들의 매너 같이 그거와 유사한 매너를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가? 예의 범절을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가? What Kiwi manners do you think Koreans might need? 자, 어떤 뉴질랜드 사람들의 매너가 한국인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가? Support your opinion. 당신의 의견을 지지해 보아라. 자, C번입니다. Look at the pictures. 사진을 보아라. 그림을 보아라. And write the advice. 그리고 충고를 적어라. Regarding 뭐뭐에 대하여 manners mentioned in the text. 자, 본문에서 언급된 매너들에 대하여 충고를 적어 보아라. 자, 첫 번째 그림 뭡니까? 그쵸? Respect others' personal space. 다른 사람의 personal space, 개인적인 공간을 존경해 주어라 이 말이죠. 자, 2번은 뭡니까? Keep the street clean.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라. Don't litter.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라. 자, 3번은 뭡니까? 3번은 자, Be modest. 자, 겸손하라. Don't show off your wealth or personal possession. 자, show off는 과시하답니다. 당신의 재산이나 개인적인 소지품을 과시하려 들지 말아라. Show off 과시하다는 뜻이죠. 자, D번입니다. D번. Take the survey. 설문조사를 받아라. To measure. 측정하기 위하여. Your own level of Kiwi manners. 자, 뉴질랜드 예의 범절에 대한 당신 자신의 레벨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받으시오. Compare your answers with your partners. 자, 짝꿍의 답과 여러분의 답을 비교해 보시오. 자, 항상 하면은 always, 때때로 하면은 sometimes, 절대 하지 않으면 never입니다. 1번, I stand close to people, 나는 사람들 가까이에 서 있습니다. 2번, I touch people, I talk to, 나는 내가 말하는 사람을 터치합니다, 만집니다. 3번, 자, I don't hold the doors for people behind me, 나는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문간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4번, I show off my possessions to others, 나는 나의 소지품을, 나의 재산을 남들에게 과시합니다. 5번, I litter in the street. 나는 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립니다. 자, 7개에서 10개 사이는 Your Kiwi manners level is excellent. 당신의 뉴질랜드 예의범절 레벨은 뛰어납니다.
Newzealanders will regard you as a well-mannered person. 뉴질랜드 사람들은 당신을 잘 예의 갖추는 사람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자, 4에서 6개 사이입니다. Your Kiwi manners level is average. 당신의 뉴질랜드 예의 범절 레벨은 평균입니다. Not every Newzealanders will consider you courteous. 자, 모든 뉴질랜드 사람들이 당신을 예의 범절이 있다고 여기진 않을 겁니다. 부분 부정이죠.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자, 0개에서 3개 사이입니다. Your Kiwi manners level is low. 당신의 뉴질랜드 예의 범절 레벨은 낮습니다. Newzealanders will advise you to improve your manners. 뉴질랜드 사람들은 당신이 당신의 예의 범절을 향상시킬 것을 충고하게 될 것입니다. 자, 리드모어 컬처입니다. British Manners 101. 자, 영국의 예의 범절 101입니다. Formal greeting, 공식적인 인사에서는 Say, how do you do? 자, 처음 뵙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How do you do? 자, 이거 greeting, 인사예요. Not a question, 질문 아닙니다. To correct response, to repeat, how do you do? 그리고 올바른 응대는 자, how do you do?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죠. 처음 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don't.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Don't greet people with kiss. 자, 사람들에게 키스하면서 인사하지 마세요. 자, kiss is acceptable among close friends and relatives. 자, close friend는 가까운 친구고, relative는 친척이죠. kiss는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 사이에서만 자, 허용이 가능합니다.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자, small talk 한담입니다. 한가로운 이야기죠. do 이렇게 하세요. talk about the weather. 자,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우와, how far people have traveled. 얼마나 먼 거리를 사람이 여행했는지 말을 하세요. say lift. lift라고 말하고 루라고 말하고 flat 또는 sweet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lift 엘리베이터죠. 루라는 거는 토일렛 화장실입니다. flat, flat 하면은 아파트죠. 싸구려 아파트. sweet, sweet 하면은 캔디 사탕입니다. 자, don't 이렇게 하지 마세요. Don't talk about politics, 정치학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Money, 돈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Religion, 종교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Don't say elevator, 자, elevator 란 말 쓰지 마세요. Toilet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Apartment라는 말 쓰지 마세요. Candy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는 미국식 영어 쓰지 말고 영국식 영어를 쓰라 이겁니다. 자, 다이닝입니다. 정치 안 드는 건데 do 이렇게 하시오. Wait for the host to start eating before you do. 자, 당신이 먹는 행동을 하기 전에 before you do. 당신이 먹는 행동을 하기 전에 주인이 먹는 걸 시작하도록 기다리시오. Spoon your soup away from you when eating. 자, 당신이 먹을 때 당신으로부터 거리를 둔 채로 수프에다가 숟가락질을 하시오. Always place your napkin on your lap. 자, lap이라는 건 무릎이죠. 항상 당신의 무릎 위에 napkin을 두도록 하시오. 자, don't 이렇게 하지 마시오. Don't lick or put your knife in your mouth. Lick이라는 단어 알아둡시다. Lick은 핥다입니다. 그래서 칼을 핥지 마시오. 혓바닥으로 칼을 핥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의 입속에 칼을 넣지 마시오. Don't reach across the table. 탁자 가로질러서 닿으려고 하지 마시오. Ask for things to be passed. 어떤 것들이 어떤 뭐 소금병이라든지 접시라든지 어떤 것들이 전달이 되도록 요청하시오. Don't cut a bread roll. A bread roll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롤빵입니다. 롤빵을 칼로 자르지 마시오. Always break it with your hands. 항상 그 롤빵을 두 손으로 자르시오. Question. What are the British English words for elevator, toilet, and apartment? 엘리베이터, 화장실, 아파트에 해당하는 영국식 영어 단어는 무엇인가? 자, they are lift, loo, and flat죠. lift라는 건 엘리베이터고, loo는 화장실입니다. flat은 아파트먼트죠. 자, 옆에 단어 잠깐 봅시다. response, 응답, relative, 친척, rig은 할답니다. Gestures regarded as rude in Canada. 캐나다에서 rude, 무례한 것으로서, as는 몸으로서 간주가 되는 gesture들입니다.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자, outrageous, 터무니없는,
offensive, 불쾌한, in general, 일반적으로, subtle, 미묘한. 자, the lesser known, 더 덜 알려진. 자, in contrast to, 뭐뭐와 대조적으로. 자, in contrast to some other part of the world. 자, 세상의 다른 부분과는 좀 대조적으로. Canada is not a nation with a lot of outrageous or offensive gestures. 캐나다는 outrageous, 터무니없거나 offensive, 불쾌한, 그러한 많은 제스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 most rude hand or body gesture are not subtle. 자, 가장 무례한 손 또는 몸 동작은 그렇게 미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can be easily avoided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쉽게 피해질 수도 있습니다. Some of the lesser known bad gestures include. 자, 그 좀 더 덜 알려진 것들. 자, 나쁜 제스처로서 좀 더 덜 알려진 것들 중에 일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단어 점검하겠습니다. 자, 엘보우, 팔꿈치, 펀치, 자리 잡다. 세팅은 환경이죠. Unapologetic, 사죄 안 하는, 벨취, 트리마다 내뿜답니다. Sneeze, 재채기하다. Weirdly 하면은 이상하게 이런 뜻입니다. Ritualize, 의식적으로 되다. Vicinity, 주변 인근이고, Sympathy는 동정입니다. 자, 1번 봅시다. 엘보우, 팔꿈치죠. 펄치드는 자리 잡음입니다. On a table while eating. 밥 먹는 동안에 테이블 위에 자리 잡은 팔꿈치. 이게 굉장히 무례하다 이거죠. It is generally considered rude in formal setting. 자, formal setting이라는 거는 공식적인 환경이죠. 자, 공식적인 환경 자리에서는 그러한 행동이 일반적으로 rude, 무례한 것으로 considered 여겨집니다. Though common in more casual situation. 비록 좀 더 캐주얼한 상태, 좀 더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흔한 일이긴 하지만. 2번, eating with open mouth. 입을 연 채로 밥을 먹기. 입 벌리고 밥 먹는 거죠. Or talking with a full mouth. 그리고 입에 꽉 찬 채로 말하기. And apologetic public belching. 그리고 unapologetic입니다. 사죄 안 하는. 공식적 자리에서 트림을 하는 것을 사죄하지 않는 것. 그게 좀 안 좋다 이거죠. They are all considered extremely disgusting.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다 extremely, 극단적으로 disgusting, 역겨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And are usually expect to be followed by an apologetic verbal excuse me. 그리고 이 사죄하는 구두에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따라오도록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excuse me, 저 실례합니다 라는 사과하는 구두가 따라오게 되도록 기대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3번, 자, sneezing, 자, 재채기하는 겁니다. Sneezing is weirdly ritualized. 재채기하는 것이 아주 이상하게 의식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People say excuse me following a freeze. 자, 이 freeze라는 거는 재채기하는 거죠. 재채기하는 것을 따르면서 excuse me라는 말로 사람이 말을 합니다. While on anyone in the immediate vicinity says bless you as a sign of sympathy. 자, as a sign of sympathy라는 거는 동정의 표시입니다. as는 뭐뭐로서. 자, 동정, sympathy죠? 동정의 표시로서 가장 즉각적인 주변의 사람들이 bless you, God bless you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동안에 자, sneeze, 재채기를 따르는, 재채기하는 행동을 따르면서 excuse me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Eye contact, 눈 맞춤, distraction, 주의 산만, debate, 토론, regarding 뭐뭐에 대하여, display, 보여줌, affection, 애정. 자, cuddle, 꼭 포옹하다, passionately, 열정적으로, inclined, 뭐뭐하는 경향이 있는, in descent는 점잖지 못한, 자, descent가 점잖은 이란 뜻이니까, in descent는 점잖지 못한, offensive, 불쾌한. 4번 봅시다. Not making eye contact with the person one is speaking to. 자,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그 대상과 눈을 맞추지 않는 행동. 상대방에게 눈을 맞추지 않는 그런 행동은 is considered a lewd form of shyness or bold distraction.
부끄러움 또는 지루하게 된 주위 산면으로부터 온 무례한 형태로 간주가 됩니다. 눈맞춤을 해야 한다 이거죠. 5번. There is a debate in Canadian society regarding public displays of affection. 자, public displays of affection이라는 거는 애정 표현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대놓고 애정 표현하는 거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캐나다 사회에서 토론이 있습니다. 네, 우리 흔히 PDA라고 부르죠. 자, such as 뭐뭐와 같은 자, cuddling 꼭 안아주기 or passionately kissing in public places 혹은 공적인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키스하기와 같은 대놓고 애정 행각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캐나다 사회에서는 약간의 토론이 있습니다. Some may be inclined to ignore them. 자, 몇몇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While 반면에 others consider them quite indecent and offensive.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들을 꽤 점잖지 못하거나 불쾌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자,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When someone sitting right next to you. Right next to you라는 거는 바로 당신 옆자리죠. 바로 당신 옆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sneeze, 재채기를 했을 때 sneeze, 재채기하다 What are you obliged to say? 당신은 뭐라고 부득이하게 말하게 됩니까? 자, obliged, 부득이하게 뭐뭐하게 되다 자, I am expected to say bless you 자, bless you라고 말하게 되어 있다 나는 부득이하게 bless you라고 말하게 되어 있다 말하게 기대가 된다 이런 말이죠 Question number two, 2번 질문입니다. What does PDA stand for? 자, stand for, 상징하다, symbolize, represent, 나타내다, 상징하다, 대표하다입니다. PDA는 뭘 나타내는가, 뭐를 상징하는가? PDA stands for public displays of affection. 자, 어떤 애정 행각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것, 대중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을 뜻한다, 이거 말이죠.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자, outrageous, 터무니없는, offensive, 불쾌한. 퍼취, 자리 잡다, 벨취, 트림하다. 자, disgusting, 역겨운, ritualize, 의식적이 되다, vicinity, 근처, 근방, distraction, 주의 산만, cuddling, 꼭 껴안아주기, passionately, 열정적으로, indecent는 점잖지 못한. decent가 점잖은 이란 뜻이니까, indecent는 점잖지 못한 이란 뜻입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여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2 미팅 어 키위 뉴질랜드 마오리족 이야기입니다. 레슨 2 미팅 어 키위 자, 이 키위가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이 키위가 먹는 과일 키위도 있고요. 또 키위버드라고 해서 키위 새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뉴질랜드 사람들을 키위라고 했죠? 자, 오늘은 뉴질랜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는 누가 발견한 것일까요? 1642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에 있는 저 화란 사람인 아벨 타스만이 뉴질랜드에 처음 상륙했고요. 그의 고향인 네덜란드 남서부주에 있는 질랜드의 이름을 따서 뉴질랜드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뉴질랜드를 누가 발견했다고 했죠? 뉴질랜드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아벨 타스만입니다. 실제로 그 아홉 군데 걷기 좋은 명소 중에 아벨 타스만의 이름을 딴 아벨 타스만 트랙도 있습니다. 그 아벨 타스만이 트랙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보고 있는 지도 요 4번 요 4번 지도가 바로 아벨 타스만 코스트 트랙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벨 타스만 트랙이라고 불리는데 뉴질랜드의 나인 그레이트 웍스 중에 하나입니다. 뉴질랜드의 나인 그레이트 웍스라는 것은 뉴질랜드의 걷기 좋은 명소 9군데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그 영국인 제임스 쿡 선장입니다. 이 사람이 왜 중요하느냐? 저기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인데요. 1769년 영국 사람인 제임스 쿡 선장이 뉴질랜드를 영국의 식민지가 되게 만든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인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임스 쿡 선장, 이 사람은 쿡 선장으로 알려진 사람인데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1768년부터 11년간 태평양 전역을 탐험해 현재와 거의 비슷한 태평양 지도를 완성했죠. 하와이를 처음 발견한 서양인도 바로 이 쿡 선장이 되겠습니다. 제임스 쿡 선장은 1768년 탐험선 인데버를 타고 영국에서 출발해서 1769년 10월 서양인 처음으로 뉴질랜드에 상륙하게 됩니다. 물론 뉴질랜드를 처음 발견한 서양인은 아니죠. 뉴질랜드를 처음 발견한 서양인은 네덜란드의 탐험가 아벨 타스만입니다. 이 쿡 선장은 근데 이 아벨 타스만과 좀 달랐어요. 그는 일행과 뉴질랜드 북섬 기스번에 상륙한 뒤 마오리족 원주민 9명을 살해했습니다. 영국 역사학계는 마오리족이 환영의식을 해주려고 하자 쿡 선장 일행이 이를 공격 의사로 오인해서 살해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쿡 선장 상륙 250주년 행사가 다가올수록 마오리족의 반감과 분노가 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오리족 대표들은 유감 표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마오리족은 실질적으로 영국 왕실 인사가 직접 찾아와서 사과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할 중요한 조약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와이타이 조약입니다. 1840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마오리족과 영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입니다. 마오리족과 영국이 하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협약한 뉴질랜드 건국의 기초가 된 조약이죠. 뉴질랜드에 2월에는 방금 얘기했던 와이타이 데이라는 공휴일이 있습니다. 이 와이타이 조약이라고 해서 뉴질랜드 원주민과 영국이 맺은 조약인데요. 연연방국가로서의 뉴질랜드 건국이라고 봐도 무방한 날입니다. 사실 속사정을 파고들면 마오리족에게는 정말 비극적인 날이기도 하겠지만요. 와이타이 데이 축제는 오카오베이라는 곳에서 열렸는데, 오카오베이는 오클랜드 시내에서 동쪽 미션베이로 가는 오라케이라는 길목에 있는 곳입니다. 자, 마오리족과 영국이 하나의 국가가 됐는데 아무래도 마오리족과 영국이 같이 살긴 좀 힘들죠. 결국 1947년 영국으로부터 뉴질랜드는 독립하게 되고 정식적인 독립국가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있는 깃발이 바로 뉴질랜드의 국기입니다. 좌측 상단을 보세요. 자, 왼쪽 상단에 보면은 연연방국가를 나타내는 영국 국기 유니언 잭이 있죠. 그럼 우측 중앙에 있는 건 뭘까요? 이거 남십자성입니다. 인디고라는 칼라는 남태평양을 뜻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뉴질랜드가 넓을까요? 대한민국이 넓을까요? 뉴질랜드의 국토 면적은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약 2.5배 정도, 조금 더 큰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뉴질랜드는 두 개의 섬, 즉 북섬과 남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북섬에는 전체 인구의 75%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섬에는 수도인 웰링턴과 오클랜드 등의 주요 도시가 있죠. 그리고 남섬은 빙하와 자연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뉴질랜드의 종교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o religion, 종교가 없거나 spiritual belief, 영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 35%, Christianity, 기독교인 33%,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긴 하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 20%, 자, All other religions,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12%, 그리고 처치고어, 자, 교회 한 달마다, 적어도 한 달마다 교회 가는 사람 16%, Active Practicers라는 건데, Practicer라는 거는 열렬하게 숭배하는 사람이죠. 적극적으로 숭배하는 사람 9%가 되겠습니다. 백인 70%와 마오리족 30%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영어와 마오리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교가 많이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사진에 보다시피 뉴질랜드 마오리족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 전사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쌈 잘하게 생겼죠?
그리고 보통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혓바닥을 내미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자들도 문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마오리족 문신은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 보세요. 마오리족 이렇게 문신하고 있네. 이 뉴질랜드 마오리족이랑 문신은 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이 뉴질랜드 마오리족과 문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질랜드 하면은 마오리족이 생각나고 마오리족 하면은 문신을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즉 얼굴 문신과 몸 문신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 얼굴 문신과 몸 문신 중에서 어느 쪽이 뉴질랜드 마오리족에게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얼굴에 새겨넣는 문신을 우리는 타모코라고 부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몸에 새기는 문신을 우리는 키리투이라고 합니다. 온몸에 문신을 새겨넣네. 키리투이라고 하죠. 여러분 생각에는 이 타모코가 더 중요할까요? 키리투이가 더 중요할까요? 자, 이 얼굴 문신과 몸 문신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 자, 특히 얼굴 문신인 모코카우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코카우에는 일종의 족보입니다. 족보를 얼굴에다가 새겨서 문신으로 새겨 넣는 거죠. 이 얼굴 문신 모코카우에는 일종의 족보입니다. 족장이나 위대한 전사만이 모코카우에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가문 및 자신의 사회적인 위상 등을 얼굴에 문신으로 표시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뉴질랜드 마오리족 남자들이 얼굴에 문신하는 건 많이 봤는데 그럼 여자들은 어떨까요? 뉴질랜드 마오리족 부족에서는 여성들은 턱에만 문신을 했다고 합니다. 영매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여성들만 턱에다가 문신을 했다는 거죠. 자, 이 뉴질랜드 하면은 마오리족, 특히 마오리족의 정신을 나타내는 하카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워댄스 전쟁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저 모습이 바로 하카춤인데요. 그 여러분 영화 모아나에 마우이가 췄던 그 춤 있죠. 그게 바로 하카춤, 하카댄스입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모아나의 마우이가 췄던 그 춤을 우리는 하카춤이라고 하죠. 이 하카춤이 바로 뉴질랜드의 마오리 정신을 나타내는 춤이라고 합니다. 이 하카춤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전쟁춤을 나타내는 이 하카춤을 경기장에서도 하고요. 심지어 직장에서도 뉴질랜드 마오리족 전투춤인 하카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세요. 운동선수들은 기본이고 심지어 직장인들까지 하카춤을 춘다는 거죠. 혓바닥을 내미는 모습은 자신의 강인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마오리족 얘기를 좀 했는데요. 마오리어 한두 개 한번 배워봅시다. 자, 키아오라. 키아오라 하면은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죠. 카파이. 카파이 하면 좋다. 이런 뜻이고요. 카키테아노 하면은 다시 만나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미있었습니까?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